제가 이 생명평화동산에 학생들과 함께 올 때마다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갑니다.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에게도 평소에 생명이라든가 평화라는 게 머릿속에서만 추상적으로 있을 텐데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삶하고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. 무엇보다 이곳을 운영하시는 정성원 이사장님이 삶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되게 큰 자극이 되고 배움이 됩니다.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함께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문제는 지금 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락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지금 사람들이 인식이 점점 진보해 가고 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 문제가 어느 만큼 엄중해졌는지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서 환경을 보호하는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고무 격려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. 생명의 주제의 수업을 듣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평화라는 것은 무엇인가?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소박하고 단순하게 생활하는 거고 자연과 인류가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업을 듣고 이후에 생명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인류를 더잘 같이 어울려 지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